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상풍 100일의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백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0일에가 빠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도 있고요. 과거 백신 접종력이 불명확한 경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을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맞고 이후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맞으면 됩니다. 과거 백신 접종력이 있다면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하면 되며 한 차례는 100일에가 포함된 백신을 맞으면 완벽하겠습니다. 둘째, A형 간염 백신은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맞게 됩니다.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혈액 검사로 미리 확인 후에 맞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셋째, B형 간염은 헤파박스를 3회 접종하는 것이며 확인 후에 항체가 음성이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넷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백신이며 다섯째, 폐렴 백신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심폐질환자, 관과 콩팥 질환이 있는 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 추천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후에 백신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이었습니다. Thank you.